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예배소서 4장 29절. 주님,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지푸름을 더해가며 여름의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막말이 너무도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